요즘은 만나면 대부분 추위에 대한 얘기부터 나눌 겁니다. 오늘 아침 홍천 서석이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닷새째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들은 동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하고 맥주병마저 얼어 터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주병이 꽝꽝 얼어 터졌습니다. 웬만한 추위에 얼지 않는 소주병도 하얗게 얼어 깨지기 직전입니다. 주류 창고가 매서운 한파 앞에 냉동 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길도 미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는데 좀 힘이 들고, 그리고 이런 소주나 맥주가 얼으니까 보관도 이제 힘들고. 농촌 마을엔 인적이 끊겼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29.5도까지 내려간 홍천군 서석면은 적막감만 감돕니다. 밤새 얼어버린 차량을 비닐로 덮고 한낮까지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한파에 집집마다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로당은 피난처가 됐습니다. 25만 원, 30만 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춥다 하면 많이 올라가요. 네, 시골에선 지금 그게 문제지. 과수농가들도 비상입니다. 추위에 약한 복숭아 나무가 얼까 봐 이렇게 짚으로 꽁꽁 싸맸지만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흘 이상 한파가 계속되면 동해 피해로 내년 농사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꽃눈이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꽃이 안핀 적이 있고 작년에도 그런 경향이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25.8도, 춘천이 영하 23.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서 지역 대부분 영하 20도를 밑돌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에도 강추위가 계속되다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일요일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